소개를 좀 이어볼게요. 단독 첫 출연입니다. 통통 튀는 매력의 개성파 뮤지션 신민 씨 나오셨습니다. 예. 빠이야,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단 갈 곳 없는 빠. 오늘이 두 번째 출연인데 네. 지난번 출연 이후에 반응이 어땠나요? 일단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테레비에 나온다 하면은 경사거든요.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모든 친구분들을 식당을 빌리가지고 테레비를 그 가장 정도죠. 큰 식당에서 그 신현이를 보셨다는 맞아요. 점. 약간 월드컵 보는 네네. 것처럼.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신 건데 신현 씨 그 방송에 나오니까요. 너무 좋아하시고 일단은 모든 그 톡방에다가 네. 별로 안 친한 분들까지 초대해서 100명 정원을 채워가지고 동영상을 보냈잖아요. 너무 딸내미가 나왔는데 너무 잘했다고. 형이가 한마디씩 해달라고 해가지고 정말 재밌네. 어머니께서 그렇게 너무 좋아하신 나머지 네. 그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행동을 굉장히 조심하신다고요. 약간 단어로 표현하자면 연예인병 조금. 명절 같은 경우에 같이 다닐 때 대구 말을 쓰잖아요. 갑자기 이상한 표준 말을 쓰면서 찬이야 목소리 좀 낮춰라 입하시면서 누가 들을까 봐 남사시럽다 입하시면서 약간 조금 행동을 조심을 하시네요. 아 근데 사실은 이 불회명곡이란 프로그램이 그 지방에 특히 계신 부모님들한테는 네. 약간 신적인 프로그램이에요. 저도 진짜. 사실 이거 MC 처음 됐다 그랬을 때 G.O.D 대상 받은 것만큼 칭찬을 받았는데 아 정말 난리가 났었어. 아 너무 막 본인이 너무 행복하시다고 정말 자랑하고 싶은 일이죠. 오늘 신현희 씨의 새로운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